좋아요, 구독. 오늘 전 뉴욕 연준 총재가 이제 기준금리 4%를 넘긴다. 시장이 좀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사실 이제 좀 증시랑은 좀 좀 맞물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증시랑은. 경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경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경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기준금리를 만약에 4%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요소가 사실상 이제 50베이시스 포인트밖에 없거든요. 50bp. 이게 시장에 엄청난 하락을 유도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 수치값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놉니다. 걱정도.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만한 요소고. 지금 시장에서 좀 변화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해보죠. 예, 일단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어쨌든 지난 얘기지만 알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항상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제 후행성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먼저 예측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빅스 지수로 하는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 상태죠. 심리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정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시장 상승에 대한 네 가지 요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 전환 기대죠. 자, 이건 하이라이트예요. 이건 좀 집중해야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피크아웃 시기가 조금 오면서 사실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제가 전부 끝났다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미증시 볼 때 자세하게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따가. 네,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네, 별표 3개. 자, 그리고 부담 요인에 대한 완화인데 사실 물가에 대해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에너지. 랑 이제 주거 비용, 이 상담 비용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소매 판매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5달러에서 4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그리고 MBS 채권이죠. 모기지 금리가 6%에서 5%까지 주거 비용과 더불어서 에너지 비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물가 피크아웃 나오는 것도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미국 증시를 보는 시각이 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죠. 쇼커버링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제기했어요. 시장이 개선될 여지가 아주 높다는 거겠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요인 자체가 수급 환경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밸류에이션 멀티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이거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 게 이제 PER이라고 해갖고 이제 상대성적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S&P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지금 수직으로 상승 전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여기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 팬데믹 이전에 대한 수치값하고 거의 동일시한 수치값으로 회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사실상. 예.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평가할 때 어떤 산업군 내에서 이제 두 종목을 가지고 상대성 평가를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보는 미증시에서는 상대적인 평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상대성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대한 부분과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은 어떤 오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점.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멀티플이 높다는 거는 어떤 수익성 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멀티플이 굉장히 하락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다가 상승 전환, 방향성에 대한 전환을 가졌다는 것은 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멀티플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해하려면 시청자분들 이해하시고 멀티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노란톡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방향성에 대한 문제, 이 부분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다만 지금 다 이미 지난 거잖아요. 예, 바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바닥은 확실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이따 증시 차트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같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